11렙 찍고 구스 쓰고 싶은데. 아 잠깐만 왔어. 기다려 기다려. 뭐야 어 뭐야 어떻게 했어. 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거. 아 이렇게 나만 보네 그냥. 아 아니 아 집중한대네 나도. 일단 까놓자 바로 먹게. 아 야 면 따로 있어. 야 천천히 해 씨발. 아 사장님 에이스 완전 센스 쩔어요 씨발. 좋아요 기물이. 아 씨발 밤이나 먹어야겠다 짜증나. 야무지게 먹어야지 해주세요. 야무지게 먹어야지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캠 끄고 캠 끄고 먹을까? ASMR로다가 이거 봐 따로 줬는데 면을 하도 오래 있어갖고 이렇게 됐어. 게임하느라고 좀 비빌게요 일단. 기다려봐요 좀 비비고. 짜장먹방 좀 비비고. 아 이거 좀 존나 안 비벼져 씨발. 이거 면 딱딱해갖고. 아 너무 안 비벼지는데? 아 씨발 팔 아파. 캠 키웠으면 좋겠. 아 기다려봐 좀 비비잖아 씨발. 아 이 그 비비고 키운다니 그걸 못 기다리네 진짜. 좀 기다려봐요 좀. 지환이 마살못이네 크크 짜장이랑. 근데 이게 그 먹방 각도로는 안 나와요 각도가.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존나 맛있겠다 씨발.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지환님 지환님 기욱 기욱 3만원어치 기모링은 어떤지 궁금해요. 아이고 조강기님들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와 이기물이 아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꺼져. 자 보고하세요. 보고하면 되지. 아 단무지 안 깔았네. 짜장면 먹을 때 한 젓가락 딱 단무지 한 개씩 먹는 애들 존나 때리고 싶은데 젓가락질 근본 없다고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지랄이야 씨발. 양이 한 2, 3인? 정말 저거 안 입는 거예요. 안 입으면 좀 됐어. 씨발이잖아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? 이거 틀어도 돼?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지화나 똥맛 짜장면 어때 맛있어? 아, 이건 고맙습니다. 나이스. 지금 다 버리면 만원. 쟤네들도 콩밥은 맛 없어서 걸음린. 아 짬뽕 시킬 걸 좀 니글거리네. 짜장은 맛있는데 끝맛이 구려. 짬뽕 국물 한 번씩 조져주면 좋은데 국물 안 주셨네 짬뽕 국물을. 아 일단 짜장면은 대충 다 먹었어요. 양파만 남은 듯. 근데 이거는 이거 좀 맛없어.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네. 아니 젓가락질 이거 아니에요 근데? 왜 아니었어? 씨발 나 잘못하고 있었냐? 아, 누군 아니라 그러고 누군 맞다 그래. 지원이도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떴지 그때. 생각하면 참 고생이었어 지원아. 어 그러지 마라. 지원이 몇 사단 나왔어? 저 훈련소 32사단 갔어요. 공익 훈련소 할 때. 저 공익 어릴 때 교통사고 나서 수술했었는데 그걸로 갔어요 그걸로. 수술한 거 떼가니까 공익이라 해. 초등학생 때였나? 친구랑 술래잡기 하는데 골목길에서 그 술래한테 잡힌 게 아니라 차한테 잡혔어. 그래가지고 바로 그 차 타고 병원 갔잖아. 아니 보면서 같이 밥 먹을랬는데
세상에 음식 안 보이는 먹방은 천보네요. 크크크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짜장 질린다. 짜장은 신속하게 먹어야 돼. 처음 마려울 때 막 먹으면은 나중 가면 물려. 그리고 여기 물 생겨. 물 생기기 전에 다 먹었는데 물이 왜 생기지 이거? 침 아니라던데 이거? 내가 근데 담에서 원디 고견해도 되냐? 고맙습니다. 요새 이상한 물이 생겨서 먹을 때 혀가 마중가, 혀 마중충이라 그러는데 먹을 때 이렇게 먹어. 원래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혀 안 착해. 이렇게 먹어. 왜 그러지?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먹든 상관없는데 그냥 치킨 먹을 때 치킨 묵음을 먹는 사람 제 앞에 있으면 바로 그냥 치킨 닭다리 들고 대가리 때려요 그냥. 참을 수 없어 그건. 아니 그걸 왜 먹어? 나 그거 바로 버리는데 뜯어갖고. 아니 보겸이형 치킨 묵음을 먹어? 그거 그냥 장난으로 먹은 거 아니야? 즐겨 마시진 않잖아. 그 거기에 들어있는. 아 짬뽕 먹을 거야. 짬뽕이 그 뒤처리가 좋아. 속이 개운하거든. 이거 짜장 먹으면 속 니글거려 씨발. 저 방송 몇 년이냐고요? 제가 아마 2014년부터 했을 거예요. 다음팟에서 후원 없었을 때. 그때 원래 후원 없었어요. 다음팟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. 짜장 그냥 안 벌었어. 버리지 말고. 그래서 막 계좌를 직접 싸주거나 키우자. 크크. 막 사람들이 기프티콘 그래서 그때 막 화면에 계좌 띄워놓고 실시간 그 계좌이체 방송하고 그랬어. 그래서 지환이 포션값 이러고 뭐 와드값 75원 주고 막 그랬었지. 그러다 정지 먹었지. 계좌 까면 정지니까. 지환아 너 설마 남는 음식물 쓰레기 변기통에 버리는 그런 미개한 사람 아니지? 아 저 안 그래요. 저 옛날에 자취할 때 옥수수 먹고 반으로 쪼개갖고 변기에 넣었거든? 음식물 쓰레기 그때 진짜 변기에만 버렸어. 귀찮아. 세 달 동안 공중화장실 다니고 그 뒤로 연기에 뭐 안 버려요. 변기에 그냥 침 뱉는 거 말고는 뭐 버려본 적이 없어 그 뒤로. 세 달 만에 뚫리더라. 내가 샤워할 때마다 그 뒤에 이렇게 등에 따뜻한 물 맞아가면서 뚫어 존나 하고 불륜 뚫어 존나 붓고 그랬는데 아니 존나 안 뚫리는 거야 씨발. 근데 그 집주인한테 좀 미안한 게 그 창밖으로 쓰레기 던지다가 그 집주인이 그 차 닦고 있던 거의 눈 맞춰갖고 지환이형 요즘 학생 방송하면 거기다 버리면 안 돼요 이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? 변기도 맞고 씨 그때는 좀 쓰레기였어. 지금은 좀 철 들었는데 아니 창밖에 좀 숲이었어요. 숲 그 풀숲 아니 진짜 호로 씹새끼는 좀 그렇잖아 말이. 근데 진짜 20살 때는 진짜 철 없었지 진짜로. 아 배불러. 오늘 저스트 채팅으로 한 그 3시간 때우면 안되나? 안된다. 나 승길턴 영승 2패구나. 일단은 좀 치우고 올게요. 네, 짜장은 다 먹었고 깐풍이 좀 남았는데 좀 이따 먹어야겠다. 캐리 10캐리.